오늘 다이내믹 부산을 대신할 새로운 도시 브랜드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부산의 새 브랜드는 부산 이즈 굿, 우리말로 하면 부산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부산시는 아이러브 뉴욕처럼 오래도록 기억될 브랜드를 만들었다는데 정작 시민들 사이에선 좋다는 반응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슬로건은 부산 이즈 굿입니다. 부산이라 좋다는 우리말을 변기했습니다. 자줏빛 색상에 부산의 이니셜 B와 S를 합친 3D 입체형 로고도 선보였습니다. 대대적인 선포식을 연 부산시는 새 슬로건이 부산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문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붙이기 나름입니다. 모든 것을 하기 좋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쓰면 쓸수록 우리 입에 잘 와닿는 이런 브랜드를. 지난 1월 부산시는 슬로건인 부산 이즈 굿을 먼저 확정한 이후 로고 디자인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시민 공감대를 높여가겠다고 했지만 부정적인 여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굿은 그럭저럭 괜찮다는 의미라서 긍정적인 뜻이 약하다는 의견과 함께 영어 사용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부산 이즈 굿. 어떻더라면은 부산이 이주 어디로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후보작을 소개한 부산시 SNS 게시물에는 세금 낭비다, 기존 슬로건을 선택하게 해달라는 비판 댓글이 수백여 개 달리기도 했습니다. 다이나믹 부산이 좀 간단하고 멋있고 귀에 익어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요? 부산시는 선정 과정에 시민 1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이나믹 부산의 상징성과 익숙함을 넘어 성공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선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